안녕하세요, 팀장입니다. 오늘은 저기 리모델링 하는 거 목공사 그 중간에서 그 막바지 다 달아가는데 그 중간 점검이라 해야 되나? 뭐 친구가 지금 잘 보고 있지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협의할 거. 오늘 도배를 또 골라야 돼서 도배지도 볼 겸 그리고 세입자 방에 우리 욕실 장도 달게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한번 넘어갑니다. 일단 곧 집에서 그렇게 뵐게요. 자, 지금 하는데 현장에 들어왔어요. 지금 중문도 보시면 중문 프레임이 이래 서는데 이거는 너무 좀 투박해서 교체를 할까 싶습니다. 여기는 타일 붙이게 됐는데 지금 타일은 안 들어가고 합지하고 마감해서 이제 도배에 들어갈 것 같아요. 공사하시고 방이 안 되겠다. 여기는 이제 방문이고 방문틀도 섰어요. 방문틀도 섰고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이제 단열재 놓고 싱크가 계획이 바뀌었어요. 상부장을 여기는 후드만 놓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상부장 다 이렇게 상부장 다 놓고 상하부장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만 이제 타일 정리될 것 같고요. 기대가 되는 천장 여기가 레일 조명입니다. 레일 조명. 야, 정말 예사롭지 않게 아주 정갈하게 라인이 잘 따져 있어요. 내일이 이렇게 내려와서 주방까지 이렇게 벗겨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샤시 아트월 들어갈 자리 센스기 또 벽걸이 달 수 있도록 여기 벽걸이는 여기 합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두셨네요. 자, 그리고 자 여기 안방에는 그냥 간단하게 조명이 한 개 딱 달릴 거고요. 그리고 다운라이트 세 발 이렇게 포인트 등으로 저렇게 매립할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욕실 바닥도 현재 방수 마감된 상태예요. 근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세면대를 좀 옆으로 옮기고 샤워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했어요.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문 이렇게 달릴 거고요.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젠다에까지 네,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고요. 우리 차단기도 이렇게 다 옮겨놨어요. 정말 우리 전장 다운라이트 일단 박아놨는데 어떻게 될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. 중문은 싹 다 바꿀 거고요. 그래서 차근차근 또 되는 모습 하나 또 지켜봐 드릴게요. 여기는 뭐 이제 세입자가 나가서 이 지방은 좀 분쟁이 있었어요. 바로 옆에 공사하는 집이다 보니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. 시끄러워서 최대한 서로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하고 보증금 내주고 보냈어요. 사실 이 방이 월세가 너무 싸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월세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이사를 내보내고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또 계약이 됐습니다. 그리고 세면 이제 보시면 여기 욕실 장도 원래 이쪽에 달려 있었는데 요거를 이쪽 편으로 옮기고 타일이 좀 뜬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부 다 실리콘으로 다시 매질을 붙여놨어요. 뜬 부분 사이로 해서 실리콘을 좀 쌓아놓고 문이 좀 뻑뻑해서 구리수틀 칠 좀 하고 그렇게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리모델링 참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변할지 차근차근 내용도 정리를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